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옛집이네 또 새로운 꽃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또 한번 달려와 봤습니다. 어제는 보니까 품절된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와보니까 오늘 이제 물건이 또 새로 들어온다 그래서 또 한번 이렇게 와봤더니 정말 새로운 꽃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품절된 꽃들 아니면 또 새로 들어온 꽃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요거 설화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어제 와서 봤을 때도 어제 자리가 많이 비어 있었는데 지금 여기도 이렇게 하나가득 들어오고 저쪽에 이게 지금 가격이 엄청 착하잖아요. 이게 노지 활동도 굉장히 잘 되는 작년만 해도 이거 가격이 7,000원, 8,000원 했었어요. 엄청 가격이 착하지가 않았는데 올해는 이렇게 착한 가격에 나와 있어서 이 설화가 굉장히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아주 없어서 못 팔아요. 아주 불이 납니다. 불이 나 아주 그냥 예쁜 설화. 저는 얘가 이거 키우고 있잖아요. 정말 겨울에도 강하고 여름에도 강하고 꽃도 예쁘고 오죽하면 눈 속에서 꽃이 핀다는 설화라는 이름을 가진 이렇게 예쁜 설화. 여기 포트가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하나에 한 포트의 가격은 3,000원입니다. 있을 때 얼른 들여가세요. 이거는 자여껌치입니다. 자여껌치도 꽃이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요. 이렇게 꽃이 이렇게 예쁘게 생겼는데요. 잎이 자주색이에요. 이렇게 자주색으로 되어 있어서 자여껌치인데 이것도 번식도 잘 되고 노지 월동도 굉장히 잘 되고 꽃도 예쁘고 자여껌치 가격은 3,000원입니다. 요거는 자주 꽃방망이입니다. 요거는 키가 크지 않으네요. 지금 이것도 엄청 많이 빠졌는데 또 이렇게 이것도 가득 채워졌네요. 이렇게 또 많이 들어왔어요. 자주 꽃방망이. 요거는 외성종이라서 키가 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요거 작은 나이, 키가 작은 나이 자주 꽃방망이. 요것도 가격은 3,000원이고요. 노지 월동이 굉장히 잘 된답니다. 요것도 이렇게 한 포트에 가격은 3,000원이고요. 요거는 외성종입니다. 키 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요게 작은 아이 자주 꽃방망이 이렇게 한번 심어보세요. 꽃이 이렇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예쁘죠? 자여 펜스테몬도 오늘 물건을 아주 가득가득 채워 넣으셨어요. 자여 펜스테몬 아시죠? 제가 키우고 있는데 저는 여름에 얘가 죽었는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얼마나 지금 씩씩하게 엄청 많이 한 포트로 심어놨는데 엄청 많이 지금 몸이 커졌거든요. 한 해 한 해 먹을수록 얘는 몸이 엄청 많이 커지거든요. 야생아들은 또 이렇게 특히 몸집이 커지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포트 갖다 심어놔도 그 다음에 한 해를 지나고 나면 몸이 엄청 커진답니다. 요 보세요.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는 자여 펜스테몬. 잎이 이렇게 자주색이에요. 일반 펜스테몬은 저기 남부에서는 노지 월동 되지만 중부에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요거 자여 펜스테몬은 전국 어디서나 노지 월동 가능하답니다. 저희가 중북부이기 때문에 저희가 월동이 되면 다른 데서도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여 펜스템은 노지 월동 잘 되고요. 꽃도 엄청이 잘 펴주고 추위에 강하고 더위에 강한 자여 펜스템은 가격은 3,000원입니다. 요거 보세요. 지금 이것도 불티납니다. 불티나. 야생종 레이시아. 요거를 진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반 레이시아가 월동이 되는 줄 알고 근데 일반 레이시아는 월동도 힘들고 여름에도 정말 까다로워요. 그리고 꽃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요 야생종은 아주 꽃이 한번 피면 계속 6월달 여기에 지금 예쁘르네 지금 요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12월달에 심으셨다는데 올 6월달에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꽃도 굉장히 오래 피어주고 꽃도 예쁘고 지금 여기에 있거든요. 이게 겨울을 나고 올해 꽃을 그렇게 예쁘게 보여준 꽃이 이렇게 세 개가 심겨져 있거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한테는 지금 꽃 사진이 없고 제가 꽃은 봤어요. 꽃은 봤는데 꽃이 진짜 풍성하게 어쩜 그렇게 꽃을 오래오래 피워주는지 정말 레이시아 일반 레이시아도 꽃도 예쁜데 그거는 조금 까다롭고 그래서 월동이 안 돼서 그랬지만 요거 야생 레이시아 요거 한번 꼭 키워보세요. 요거는 진짜 누구에게든지 권해드리고 싶답니다. 요거 야생종 레이시아 요것도 월동 잘 되고 더위에도 강한 레이시아 꼭 한번 키워보세요. 여기 꽃사진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야생종입니다.
와, 드디어 에델바이스가 들어왔습니다. 아, 요게 봄에도 요거 없어서 못 팔았어요. 정말 이 에델바이스 정말 찾는 분들이 많았지만 없어서 판매하지 못했는데 이게 지금 들어왔습니다. 에델바이스가 들어왔는데 이거 지금 작년에 여기 애플은에도 뒤에다 심어놨는데 봄에 꽃이 그렇게 몸도 커지고 꽃도 예쁘고 엄청 꽃을 풍성하게 피워주는 진짜 인기 많은 에델바이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한 포트에 가격은 3,000원인데요. 이렇게 또 밥도 좋아요. 요거는 한 두세 개 갖다 심으려면 엄청 풍성하게 꽃을 볼 듯 합니다. 아주 에델바이스 아시죠? 인기 많은 에델바이스 지금 에프룸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판매하고 있을 때 얼른 주문하세요. 먼저 주문하신 분들이 차지할 수 있답니다. 있을 때 이렇게 주문하세요. 월동 잘 되는, 짱 잘 되는 에델바이스 가격은 3,000원입니다. 요거는 석참 베톤이라고 합니다. 석참 베톤이 요것도 봄에 없어서 판매하지 못했던 아이인데요. 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한 포트에 가격은 3,000원. 요것도 노지 월동 잘 되고요. 요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에델바이스도 그렇고 석참 베톤이도 그렇고 다들 많이 찾는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가격이 3,000원이니까 노지 월동 잘 되고요. 꽃도 굉장히 예쁘다고 하네요. 석참 베톤이 가격은 3,000원입니다. 벼룩이 울타리 지금 또 이렇게 또 들어왔네요. 요 벼룩이 울타리도 요거는 말 그대로 이렇게 담장에다 요걸 많이 심으시더라고요. 요거 꽃이 굉장히 예뻐서 요것들 많이 심으시는데요. 요것도 노지에서 월동도 잘 되고 정말 울타리에 꼭 빠질 수 없는 꽃 중에 하나 벼룩 울타리 가격은 3,000원입니다. 꽃이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정말 자그마하니 꽃이 정말 너무 예쁘게 생긴 벼룩 울타리입니다. 요거는 일본치이지만 얘는 일본에서도 요거를 우리나라에서 표현하자면 요거는 쑥부쟁이 일본 쑥부쟁이라고 한답니다. 요거를 여기 애플은 사장님도 요거를 처음 만나서 요게 어떤 상품인지 확실하게 몰라서 그랬는데 요 애플은 영상을 보시고 오셔가지고 요거를 찾고 계시는 분이 마니아 분이 찾아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요 쑥부쟁이가 요렇게 수영이 이렇게 멋지게 그냥 일자로 직립형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수영을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주는 아주 귀한 꽃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요게 지금 노지에서도 월동이 굉장히 잘 되고 이 줄기 하나하나가 이게 굉장히 강하대요. 그래서 이렇게 수영을 만들어가는 거 보면 진짜 요 매력에 안 빠질 수가 없대요. 그 정도로 굉장히 노지에서도 월동이 강하고 수영도 예쁘고 꽃도 예쁘고 꽃도 이렇게 예쁘게 핀다고 합니다. 일본 치이 쑥부쟁이 가격은 3,000원입니다. 아이고 예쁘다. 요거 예쁘죠? 꽃이 진짜 예뻐요. 요거는 뻐꾹나리입니다. 뻐꾹나리 요것도 노지월등 굉장히 잘 되고요. 요렇게 한 포트에 가격은 4,000원입니다. 꽃 보세요. 꽃이 지금 한참 피기 시작하는데요. 요렇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뻐꾹나리 가격은 4,000원이고요. 노지월등 짱 잘 됩니다. 요거는 무늬 뻐꾹나리예요. 무늬 뻐꾹나리인데 지금 여기도 키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지금 이렇게 꽃이 다 맺혀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한 판도 안 남았어요. 지금 몇 개 없는데 요거는 가격이 7,000원입니다. 이렇게 한 포트에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꽃이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꽃이 한창 올라오는데 잎이 꽃이 없어도 이 잎이 완전히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꽃처럼 요거 잎도 굉장히 예쁘죠? 요거는 무늬 뻐꾹나리 가격은 7,000원입니다. 어머나, 요거 보세요, 요거. 요거는, 요즘에 제비꽃들이 굉장히 또 특이한 제비꽃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그런, 제비꽃이 아니라 요거는 샤넬 제비라고 합니다. 샤넬 제비. 요거는 샤넬 향수의 원료로 쓰일 만큼, 향기도 좋고, 그래서 그, 샤넬 향수의 천연 재료로 쓰일 만큼 향기가 좋은 샤넬 제비 이것도 월동이 굉장히 잘 되고요. 향기가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샤넬 향수 하면은 알아주죠. 거기에 원료를 쓰일 만큼 향기가 좋은 샤넬 제비 가격은 4,000원입니다. 이렇게 한 포트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가격은 4,000원입니다. 이거
자엽 향등골풀. 요거 하얀 거랑 이렇게 자엽이 있네요. 하얀 거 저도 한번 요거 키워봤거든요. 근데 꽃이 굉장히 많이 피고 요것도 노지 월동이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요거는 지금 외성종이라서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저는 키워보니까 요거 키가 굉장히 제 허리 위에 이렇게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커가지고 조금 부담스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노지에서 키웠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요거는 키 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한 50cm 될까요? 이렇게 짤막하게 키가 크지 않고 꽃도 이렇게 풍성하게 피어주는 향등골풀. 요거는 흰색이에요. 이렇게 줄기가 흰색이라 이렇게 자엽이 있습니다. 자엽은 조금 더 요 흰색보다 키가 약간 작아요. 요거는 한 30cm 될 것 같네요. 근데 이제 흰색 요건 나무가 그냥 이렇게 잎도 그냥 이렇게 푸른색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흰색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흰색 요거는 15cm 화분에 담겨져 있는데요. 지금 나무가 이렇게 풍성하답니다. 요거 하나 심어 놓으시면 한 겨울 지나면 또 내년에는 더 풍성해질 듯 합니다. 향등골풀 요거는 가격이 15,000원입니다. 흰색 요거는 흰색이고요. 요거는 자엽 향등골풀인데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화분이 이렇게 15cm 화분에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요것도 꽃이 요렇게 풍성하게 피어주는데 너무 예쁘죠? 안개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예쁜 향등골풀 자엽 흰색이랑 이렇게 두 가지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아스타도 계속 이렇게 나가면 들어오고 나가면 들어오고 지금 보라색 여기 핑크색 진한 와인 색깔 이렇게 지금 세 가지가 있어요. 또 이렇게 이런 색깔 요거는 조금 연한 분홍색 요거는 완전히 진 분홍이에요. 진 보라 보라색이고 지금 영상으로는 조금 연하게 보이죠? 영상보다 더 진하답니다. 이렇게 진한 보라색이고 요거는 완전히 진한 와인 색깔, 와인색 빛이 나는 빨강이라고 보시면 돼요. 빨강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빨간색 한 포트에 가격은 8,000원입니다. 이건 아스타는 노지월동 다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15cm 분에 이렇게 담겨져 있고요. 이거는 빨간색이고, 이거는 진한 보라색. 보라색도 이렇게 진한 보라색. 이것도 가격이 8,000원. 이거 분홍색. 이것도 가격이 8,000원입니다. 이건 조금 연한 핑크예요. 이렇게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건 노지월동 굉장히 잘 된답니다. 물도 좋아하고요. 이거는 거북머리입니다. 거북머리 지금 작은 것도 오늘 두 판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지금 큰 화분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도 15cm 화분에 담겨져 있는데 이거는 지금 그래도 한 네 판 정도 요건 남아 있어요. 요거는 지금 거북머리가 굉장히 인기가 좋네요. 막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 요거 큰 화분에 있는 거는 지금 네 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요거는 12,000원이고요. 작은 거는 기본 포트에 담겨져 있는데요. 그건 지금 저쪽에 있어서 두 판 들어왔는데 지금 얼마 없어요. 그거는 어제는 완판돼 갖고 없어 가지고 오늘 또 양이 많지 않아서 두 판만 들어왔는데 그거는 가격이 3,000원입니다. 아무래도 작은 거는 나무가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거는 그래도 큰 화분에 담겨져 있으니까 나무가 지금 이렇게 네 그루, 세 그루 이렇게 담겨져 있네요. 거북머리 가격은 12,000원 또는 이거는 왕관 쑥부쟁이입니다. 왕관 쑥부쟁이도 꽃이 굉장히 예쁘죠? 꽃이 지금 막 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이거 보세요. 아주 봉울봉울 이렇게 꽃이 엄청 많이 이렇게 맺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예뻐요. 이것도 한 해 묵고 나면 이것도 밥이 굉장히 풍성해질 듯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왕관 쑥부쟁이도 가격이 3,000원이고요. 이것도 노지 월동 굉장히 잘 됩니다. 이거는 골드 피라밋입니다. 아유, 저희 꽃밭에 보셨죠? 골드 피라밋. 꽃 예쁜 거. 요거는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진짜 키가 큰 피라밋이 있다고 하는데, 키 큰 피라밋이 아니고 요거는 야토막하게 한 50cm? 좀 크면 60, 그 정도 되어 있는데요. 꽃이 굉장히 예뻐요. 아주 매력을 느꼈답니다. 꽃이 정말 예뻐서 제가 반한 골드 피라밋. 요거는 가격이 3,000원입니다. 요것도 지금 한 포트에, 이렇게. 한 포트에 가격은 3,000원입니다. 노지 월동 잘 됩니다.
요거는 리바나 히밀리스. 리바나? 리비나. 리비나 히밀리스. 요렇게. 아유, 방울방울 요거 새로 들어왔는데요. 아유, 요게 뭘까요? 요게 꽃인가봐요. 너무 이쁘죠? 요것도, 노지 월동이 된다고 하네요. 노지 월동 되고, 가격은 7,000원입니다. 리비나 히밀리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포장하는데 보니까 이게 뭔가 했더니 요게 그거였었네요. 정말 예쁘죠? 리비나 히밀리스 가격은 7,000원입니다. 요거는 향 등꿀풀 카라훈의 쭈쭈지. 쭈쭈지인데 쭈쭈지 나무이고 이름은 카라훈이에요. 꽃이 이렇게 핀다고 합니다. 요렇게 주홍색? 주황색? 이렇게 예쁘게 피는데요. 지금 요게 지금 12cm 되는 화분에 담겨져 있는데요. 나무가 이렇게 목대가 굉장히 좋아요. 요게 가격은 16,000원이고요. 요건 노지 월동 되는 나이에요. 쭈쭈지가 지금 세 가지가 있어요. 요거랑 요거는 구름의 쭈쭈지인데 요거는 이렇게 분홍색으로 요 꽃이 피네요. 이렇게 분홍색으로 꽃이 피는데요. 요것도 꽃이 엄청 많이 피고, 요 쭈쭈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구름의 쭈쭈지. 요거는 16,000원입니다. 요거는 홍화 쭈쭈지. 요것도 꽃이 요렇게 핍니다. 요렇게. 요렇게 피는데요. 쭈쭈지는 다, 크기가 다 거의 비슷해요. 나무가 굉장히 짱짱하죠? 이렇게 다 세 가지가 있는데 다 한 바퀴의 가격은 16,000원입니다. 아우, 맹문동이 또 들어왔네요. 지난번에 보니까 이 맹문동이 없던데 무늬 맹문동이 또 들어왔네요. 일반 무늬 없는 그냥 무지 또 꽃들이 굉장히 많이 피는데요. 이 맹문동, 무늬 맹문동은 특히 더 꽃이 더 소복히 많이 피어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많이 들어왔네요. 맹문동 노지월동 잘 되고, 요거는 정원에서 빠질 수 없는 꽃 중에 하나죠. 요거는 풀 많이 나는 곳에도 요거를 심어 놓으면 풀도 잡아주고 꽃도 예쁘고. 무늬 맹문동 가격은 14,000원인데요. 이게 화분이 15cm 화분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정말 예쁘죠? 잎이 정말 예쁜 무늬 맹문동 가격은 14,000원입니다. 아유, 예쁘다. 꽃 진짜 예쁘다. 요거는 나비수국입니다. 나비수국. 정말 요거 안 키워보신 분들 있으세요? 대부분 요건 다들 키워보시는 것 같은데 나비수국 정말 매력 있습니다. 정말 이름도 나비수국이잖아요. 꽃이 이렇게 나비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처럼 꽃이 또 꽃도 엄청 보여주고요. 얘가 요지에서는 월동이 안 돼요. 하지만 베란다에서 꽃이 온도만 맞으면 얘는 꽃이 엄청 인심이 좋아요. 꽃도 엄청 많이 보여주죠. 예쁘죠. 또 물도 좋아하고 나비수국이지만 물도 좋아하고 꽃도 예쁜 나비수국. 요거는 한 포트에 가격이 4,000원입니다. 이렇게 한 포트에 이렇게 작은 아이도 있고 키 큰 아이도 있고 이렇게 꽃이 아직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거 키우시면 요 나비수국으로 인해서 굉장히 행복하실 거예요. 여기 나비수국 한번 키워보세요. 나비수국 가격은 4,000원입니다. 이거 밀레니엄 벨이라고도 하고 슈퍼벨입니다. 슈퍼벨 지금 어제는 보라색이 없어가지고 노란색 있었는데 노란색이 오늘은 반대로 보라색이 많이 들어왔고 노란색도 있는 대로 다 가져오셨다고 하네요. 지금 한 포트에 이게 화분이 지금 15cm에 이렇게 담겨져 있거든요. 엄청 인기가 좋은 슈퍼벨 가격이 10,000원입니다. 한 포트에 가격이 10,000원인데요. 요 아이는 물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햇빛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도 꽃이 엄청 많이 펴요. 꽃이 정말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이렇게 노란색, 지금 이렇게 보라색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꽃도 홋이 아니라 이렇게 겹으로 되는데 꽃이 정말 예쁘죠? 제가 이렇게 두 색깔을 이렇게 다 담아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담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15cm에 이렇게 담겨져 있고요. 노란색도. 요것도 이렇게 꽃 진아이는 계속 이렇게 따지면 꽃이 계속 따지지 않아도 꽃은 많이 올라와요. 근데 또 이제 이런 게 지저분한 게 싫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따지시면 돼요. 이렇게 따지면 꽃이 끝없이 올라온답니다. 아주 진짜 여기다가 이제 영양제, 이 예쁜에서 나오는 영양제 조금만 한번 줘보세요. 아주 진짜 말이 필요 없어요. 꽃이 얼마나 잘 피어주는지 정말 베란다에 꽃이 없으신 분들 요거 한번 꼭 키워보세요. 슈퍼벨 미니벨 밀레니엄벨이라고도 하는 슈퍼벨 요거 꼭 한번 키워보세요. 한 포트의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어머나 세상에 요거 보세요. 저는 이 꽃이 뭔가 했어요.
근데 말로만 듣던 대문자초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꽃이 풍성하게 피어 있는 걸 못 봤거든요. 근데 꽃이 너무 예뻐요, 정말. 그래서 사람들이 대문자초 하나 봐요. 와, 어쩜 이렇게 색깔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지금 보면 색깔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진한 색깔, 이렇게 흰색, 분홍색. 분홍색 계열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분홍색은 좀 많이 있는데 한 판에 빨간색이랑 흰색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뻐. 어쩜 이렇게 예쁘대요, 꽃이. 정말 예쁘죠. 그리고 꽃도 엄청 풍성해요. 이거 보세요. 제가 한번 이렇게 뽑아볼까요? 이렇게. 이 나무 하나에 꽃이 이렇게 풍성히 폈어요. 아, 진짜 예쁘다. 나는 대문자초 이렇게 예쁜 것도 처음 봤어요. 이렇게 꽃이 풍성하게 피어 있는 거. 와, 진짜 예쁘다. 요거는 빨간색인데 지금 영상으로는 조금 연하게 보이죠? 엄청 진한 색깔이에요. 엄청 진한 색깔인데 요거는 진한 빨간색, 요거는 흰색. 지금 영상보다 꽃 색깔은 더 진하답니다. 제 핸드폰이 색깔을 다 전해주지는 못하네요. 이렇게 핑크색이랑 빨간색, 이렇게 여기 세 가지가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핑크색을 구입하시는 분에 한해서 빨간색이랑 흰색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분홍색을 꼭 주문하셔야만 빨간색이랑 하얀색을 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빨간색이랑 흰색이 얼마 없어요. 근데 분홍색은 좀 더 개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주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홍색을 꼭 사시고 그 다음에 빨간색이랑 흰색을 이렇게 같이 주문하셔야만 될 듯 합니다. 정말 예쁜 구문자초, 대문자초. 대문자초 가격은 이게 지금 화분이 이렇게 12cm 이렇게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요. 꽃이 진짜 예뻐요. 이렇게 가격이 24,000원입니다. 이렇게 화분 하나에 24,000원이에요. 이렇게 분홍색, 빨간색. 이거 빨간색이랑 흰색은 많이 없어서 이거는 하나씩밖에 아마 주문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빨간색이랑 흰색이 그렇게 많이 없어서 분홍색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른 먼저 주문하셔야만 요거를 빨간색이랑 흰색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개를 주문하시면 7만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요 영상 보시는 대로 제일 먼저 주문하셔야만 빨간색이 아주 진한 빨강이에요. 빨강이랑 흰색, 분홍색 이렇게 세 개 주문하시면 가격은 7만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하나를 구입하실 경우에는 24,000원입니다. 대문자초, 정말 매력 있는 대문자초 하나의 가격은 24,000원이고요. 세 개 주문하시면 7만원입니다. 아, 요거는 베란다에서 키우셔야 돼요. 노지 월동이 되는 아이는 아니에요. 요거는 서양 동백입니다. 서양 동백. 아유, 이거 보세요. 꽃이 다 맺혀 있어요. 서양 동백은 제가 말 안 해도 정말 예쁜 꽃이라고 꽃이고 또 인기가 굉장히 많은 아이인데요. 요건 향기도 좋고 꽃도 예쁘고 꽃도 풍성하고 얘는 얘가 지금 아직은 어려서 이렇지만 이게 좀 더 자라면 이런 벽까지에서 나오는 데마다 다 이렇게 꽃이 맺히고 꽃 인심이 엄청 좋은 꽃도 예쁘고 꽃 향기도 좋은 또 꽃도 풍성하게 보여주는 서양 동백. 요게 지금 화분이 큰 거 15cm랑 이렇게 작은 아이가 있어요. 큰 거는 18,000원. 큰 화분에 있는 서양 동백은 18,000원이고요. 요건 작은 화분에 여기 이렇게 좀 작은 아이가 있죠? 요 뿌리가 밑에 나온 거 보세요. 좀 작은 아이는 11,000원입니다. 서양 동백 대짜는 18,000원, 작은 거는 11,000원입니다. 정말 향기가 좋은 향동백. 향동백, 요것도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생겼고요. 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빨갛게. 요거는 향동백인데 이름이 크라이퍼 슈프림이라고 하는데요. 향기야 향기가 장난 아니게 엄청 좋대요. 아주 향기가 좋아서 오죽하면 이름이 향동백이겠어요. 달콤한 향기가 난다고 합니다. 요거 향동백. 요것도 요거는 가격이 조금 있기는 하죠. 이렇게 조그만 화분에 담겨져 있지만 요
요 몸값이 조금 거하네요. 18,000원입니다. 하지만 향기가 요거 하나 키워놓으면 집안의 향기가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할 듯 합니다. 향동백 가격은 18,000원입니다. 요거는 장미철쭉입니다. 장미철쭉. 요렇게 철쭉꽃이 이렇게 장미꽃을 닮았어요. 정말 예쁘게 생겼죠. 그래서 이름이 장미철쭉입니다. 요것도 수영을 요런 아이들은 수영을 내가 만들어가면서 키울 수가 있죠. 또 분재로도 키울 수 있고 장미철쭉 요거는 가격이 14,000원인데요. 요거는 저 남부 쪽에서는 요게 노지 월동이 다 돼요. 철쭉 나무가 요거는 다 되는데 중북부는 조금 어려워요. 요게 노지에서 월동은 좀 어렵고요. 중북부에서는 베란다에서 키우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장미철쭉 노지에서는 중북부에서는 노지 월동 어렵다는 것 좀 기억해 주시고요. 베란다에서 키워야만 되는 그렇지만 아래쪽 남쪽에서는 노지 월동 가능하답니다. 장미철쭉 가격은 14,000원입니다. 아, 요거는 선녀꽃 선녀철쭉입니다. 선녀철쭉 요거는 나무가 굉장히 커요. 화분이 한 20cm 되는 것 같아요. 나무도 굉장히 크고 나무도 한 50cm 50cm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수영을 잡고 있거든요. 선녀꽃 하는데 선녀철쭉 요것도 노지 월동은 여기 중북부에서는 조금 어려워요. 요거는 베란다에서 중북부에서는 베란다에서 키우셔도 되고요. 남부지방에서는 이게 노지 월동 가능하답니다. 이렇게 예쁜 선녀꽃 얼마나 예쁘길래 이름이 선녀꽃일까요? 선녀철쭉 요거는 가격이 한 화분 하나에 16,000원입니다. 요거는 동백 블랙 로즈 동백입니다. 동백 블랙 로즈 동백 그것도 이렇게 꽃이 다 달려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화분이 이거 15cm에 담겨져 있는 거랑 작은 화분이 있는데요. 큰 화분에 담겨져 있는 거는 가격이 12,000원이고 여기 10cm 화분에 담겨져 있는 요 아이는 가격이 아유 예쁜 긴크따로입니다. 긴크따로 이렇게 꽃이 이제 하나씩 피기 시작하고 있네요. 아우 예뻐. 어쩜 이렇게 예쁘죠? 노란 별꽃을 닮은 긴크따로. 아유 근데 아쉽게도 이것도 노지 월동이 안 되네요. 화분이 지금 우와 한 20cm가 넘어 보이죠? 큰 화분에 담겨져 있는 나무도 보세요. 이렇게 수영이 이게 목대도 굉장히 장난 아니에요. 목대도 아주 짱짱하고 굵직하게 생겼네요. 아주 저의 거의 굵기가 굉장히 굵은데 이것도 가격은 20,000원입니다. 이거는 노지 월동이 안 돼요. 이것도 베란다에서 키워야 돼요. 저도 이거 키우고 싶은데 집이 좁아가지고 아유 노지 월동 되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예쁜 꽃을 키울 수 없다니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건 이제 지금 이거는 굉장히 나무가 크죠. 꽃이 이렇게 한 방 물고 있고 하나씩 터지기 시작하는 긴크따루 가격은 20,000원입니다. 요거는 우이엽입니다. 우이엽 요거 꽃 굉장히 예쁘죠? 요 아이는 노지 월동은 안 되지만 실내에서 겨울에도 굉장히 가고 올 같은 여름에 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진짜 하엽 하나 안 졌어요. 잎이 누렇게 되는 아이가 없고 어쩜 이렇게 하나같이 다 짱짱하게 이렇게 잘 크고 있는지 저희 집에서 지금 이게 세 개가 있거든요. 근데 우이엽 정말 매력 있어요. 얘 진짜 한번 꼭 키워보세요. 우이엽 이렇게 지금 여기 예프론에서는 작은 분에 있고 또 큰 분에 있는데 이 작은 분에 있는 아이는 가격이 5,000원이고요. 요거는 몸이 엄청 거예요. 지금 이게 화분이 15cm 화분에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밥이 굉장히 많고 포기수도 굉장히 많죠. 요거는 24,000원입니다. 우와 이거 데려다 놓으시면 겨울에 꽃이 얘는 꽃이 한번 피면 꽃이 엄청 오래 가고 꽃도 엄청 피고지고 정말 매력 있는 우이엽 작은 거는 5,000원 큰 거는 24,000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쁜 대문자초랑 새로운 꽃들이 많이 들어와서 또 예쁜 네, 있는 야생화 꽃도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요 위에 문자 여기 보이시죠? 아니 전화번호 보이시죠? 여기로 문자 주문해 주시고요. 택배비는 무조건 구입하시는 분들은 가격과 상관없이 택배비는 다 4,000원 있고요. 또 3만원 이상 주문하셔야 택배 가능하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